댓글들 주신 거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원더분님께서 미즈노 프로 플렉시킵이랑 제트킵 스킨 모델이랑 사장님은 어떤 가죽을 선호하시나요? 네. 네. 선호하는 가죽 없어요. 네. 그냥 미즈노의 플렉시킵이 있고 제트는 킵 스킨이 있는데 그냥 브랜드,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제트가 주문하는 가죽도 다른 거고 미즈노가 주문하는 가죽도 다르기 때문에 스타일은 다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 브랜드의 아이덴티티가 녹아들 있기 때문에 저는 어디가 좋다 나쁘다라고는 뭐 예, 그거는 뭐 개인 차이니까 그거는 뭐 예, 둘 다 좋아요. 나는 둘 다 좋아하고. 대표님이 생각하는 미즈노 글로벌 최대 장점 이거는 진짜 정확한데, 미즈노는 여러분들도 그 유튜브 영상에 미즈노 글러브 만드는 그런 제작 과정에 이제 뭐 유튜버, 일본 유튜버가 최근 몇 년 전에 하강 공장에 가서 미즈노 하나부터 열까지 이제 글러브 만드는 제작 그 과정이 있는데 그거 한번 보세요. 제가 나중에 기회 되면은 그거 좀 번역해가지고 한번 올려도 한번 보시게끔 해드릴 텐데, 그 글러브 하나하나마다 한 사람이 만들진 않아요. 미즈노는 철저하게 분업화되어 있어요. 분업화되어 있고, 두 번째는 약간 옛날 그런 뭐랄까, 우리가 변방에서 그냥 글러브 가죽 공방에서 사람이 일일이 구형 미싱 때리고 손으로 그려서 만들지 않아요. 미즈노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패턴 자를 때도 그 레이저 자수를 이용해서 그 한 치의 오차도 없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즈노의 최대 장점은 오늘 만들건 내일 만들건 글러브에 변함이 없어요. 뽑기가 일정합니다. 그게 최대 장점이에요. 또 국내 판매하는 미즈노 글러브 중에 국내 생산하는 제품이 있나요? 윤영은님. 없습니다.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한 70년대 80년대에는 미즈노 글러브의 OEM 생산 국가가 우리나라도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제 그런 저가 모델이나 유소년 글러브들 이런 글러브들은 지금은 이제 인건비나 이런 거에 따라서 모든 OEM 국가들은 다 동남아로 갔어요. 근데 동남아라고 글러브를 못 만드는 게 아닙니다. 왜? 일본 현지에 그런 장인들이 그런 동남아 국가를 가서 자사 공장이든 아니면 OEM 공장의 직원들을 통해서 스킬을 많이 이제 공부를 시키기 때문에 글러브를 만드는 기술이나 이런 습득력은 동남아 분들이 굉장히 잘 만들어요. 예. 그러니까 원산지에 너무 민감해 하실 필요도 없고 그냥 내 위치에 맞는 글러브의 등급이나 라인을 선택하시면 돼요. 저는 이제 뭐 그런 이제 가격 차이 때문에 뭐 프로 글러브를 사용하면 뭐 좋다 이런 기준이 없습니다. 저는 10만원짜리 글러브도 좋으면 저는 씁니다. 재방부가 있고 없고 무게 차이가 큰가요? 도도나님. 네. 당연히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근데 우리 저는 사인약을 하니까 그걸 못 느껴요. 못 느끼는데 이제 거기가 끈이 들어가 있으면 이제 새글러브 기준으로 봤을 때는 끈이 하나 재방부에 더블이 하나 더 들어가기 때문에 새글러브가 나왔을 때는 이게 이제 열고 닫음이 뭐 당연히 새글러브가 없겠죠. 근데 길들였을 때의 과정이면 이게 끈이 없으면은 우리가 이제 그 엄지와 새끼 쪽을 잡고 글러브에 이제 파운딩을 하잖아요. 웹도 구부리고 뭐 윌슨에서 뭐 아소상 글러브 보시면 뭐 웹 구부리고 여기 힐레스 부분도 막 비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꾸긴다라는 느낌이 아니라 이렇게 약간 이렇게 U자 형태로 이렇게 밀고 나간다. 예. 이렇게 해서 글러브 파운딩을 많이 하시는데 여기에 좀 더 부드러움의 형태를 위해서는 이거를 빼서 쓰는 선수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선수들은 그런 의미는 없고 글러브 만드시는 그런 제작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거를 설명하면 저는 빼주세요 하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일본 선수들도 당연히 그것도 글러브 제작자한테 물어보고 뭐 무게를 좀 줄여주세요 하면 이걸 빼는 경우도 있고 이런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정진님께서 미즈노 오더글러브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네. 이제 메이저 브랜드 기준에서 말씀드리면 확실한 거는 성수기 비수기가 있고요.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도 당연히 존재하고요. 미즈노 카탈로그를 보실 기회가 있으면 보시면은 미즈노는 그런 납기나 이런 부분들이 자국 브랜드니까 엄청 빨라요. 뭐 45일, 30일 완성, 45일 완성 표기해놨습니다. 표기를 해놨으니까 거짓말은 못하죠. 그러니까 일본이라는 나라에서 주문을 하게 되면 당연히 뭐 배송 기간도 있고 이러니까 그거에 뭐 오차는 조금씩 딜레이가 뭐 5일이 됐든 일주일이 됐든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코로나가 터지고 하면서 이제 비행기 항공편이 많이 없으니까 기간이 비수기 기준에서도 굉장히 기존에는 이제 우리나라 기준으로 이제 한 3개월? 네. 그러니까 한 분의 오더글러브를 위해서 한 개만
비행기를 띄우지 않아요. 예. 뭐 20개가 모이건 30개가 모이건 한 번에 보냅니다. 예. 그러니까 좀 줄을 잘 쓰시면 어느 분은 일주일 빨리 받는 경우도 있고 어느 분들은 뭐 좀 많게는 뭐 3주, 한 달 약간 이런 차이들의 갭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나라 분들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음으로는 미즈노 4프로는 기성 패턴과 차이가 있나요? 있습니다. 예. 이거는 제 기준에 있어요. 4프로라는 게 이제 선수를 위한 글로브 제작 스펙이 있기 때문에 선수가 요구하는 그런 스펙 자체를 브랜드 제작자는 다 요구 수용을 해줍니다. 최대한 해줄 수 있는 요구 수용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성이나 아니면 이런 개인 커스텀 오더 하는 분들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예. 뭐 그런 거에 뭐 이제 글러브의 질감이나 난 좀 얇게 만들어줘. 글러브의 이런 재단할 때 글러브를 좀 나는 최대한 얇게 해주면은 최대한 얇게 해서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린 이거는 일반인들 오더하고는 차이가 있고요. 도도나님께서 이거 직접 찾아가도 저렇게 하나는 해주신 건가요? 이게 처음이신 분들은 이렇게 설명해 주실 수밖에 없고 이제 뭐 글러브를 두 개, 세 개 뭐 여러 번 내보신 분들은요 알아서 본인이 이제 머릿속에 그려오세요.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다 일일이 설명해 주실 필요가 없어서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이렇게 지금 뭐 댓글까지 제가 좀 몇몇 분들께 설명을 해놨는데 뭐 도움이 될런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미즈노에 대해서 한번 제품 설명을 직접 오더 나온 글러브 앞으로 나올 게 많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워닝 트랙 통해서 설명 드릴 거고요. 이번에